근데 아빠 표정이 왜 그래? 2등에서 실망한 거야? 아니야. 2등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. 잘했다, 우리 의주. 근데 그건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의주야, 배고프지? 아줌마가 과일 깎아줄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. 원장님도 과일 드셔야죠? 아니요, 전 됐습니다. 아줌마, 아빠 왜 저래? 아줌마랑 다툰 거야? 다투긴 아니야. 네. 오빠. 아니, 네가 여긴 웬일이야? 웬일은요. 오빠 저녁 드셨어요? 아직 안 먹었는데? 그럼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. 맛있는 걸로요. 여기 너무 비싼데 아니야? 제가 사드린다니까요. 여기 짜장면 두 개랑 탕수육 하나요. 탕수육? 네가 무슨 돈 있다고 이래. 오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. 한동안 연락 없더니 뭐하고 지냈어? 음반 준비한다고 좀 바빴어요. 승희 없으니까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? 네? 승희요? 승희 며칠 전에 가정교사 들어갔잖아. 너 그동안 승희랑 같이 산 거 아니었어? 그랬죠. 같이 살았죠. 근데 오빠, 승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?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. 작년에 담임을 가서 알게 됐잖아. 그거 말고요. 승희가 가정교사를 하느니 뭐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. 오빠 설마 그동안 쭉 승희 만나셨던 거예요? 왜 이렇게 화를 내? 내가 승희 만나면 안 되는 거니?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 일일이 너한테 얘기해야 돼? 네 그 오빠한테 차있지? 너 정말 죽고 싶어? 누가 내 남의 집에 들어와가 이래 내려버리는 깁니까? 우리 돈 꿔주는 사람이? 사체 말입니까? 홍윤식 씨가 지난 겨울에 급전을 땡겨갔는데 윤식이가 뭐를 빌렸다고? 엄마 왜 이러세요? 사람 기분을 잡쳐놨으면 책임을 져야지. 아저씨.